근데 그 전까지 제가 오디션도 보고 계속 그랬는데 계속 떨어지고 붙지도 않고 뭔가 아 이쪽이 나랑 아닌가 싶었단 말이에요. 그렇지. 너무 많은 사람들이 노래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수의 길에는 아직 나는 아니구나. 그러다가 아주 작은 회사랑 계약을 할 뻔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막상 가 엄마랑 같이 갔어요. 근데 막상 가보니까 내가 지금 왜 여기서 만족하려고 하지? 순간 제가 한심스러운 거예요. 뭘 얼마나 했다고. 그래서 엄마한테 조용히 붙잡고 화장실 가서 이러면 안 돼요? 그랬어요. 엄마가 좀 엄마가 좀 안 된다고 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래! 이러는 거예요. 엄마가 너무 싫어요. 근데 그러고 2주간 집에서 진짜 한 번도 안 나왔거든요. 새벽까지 맨날 컴퓨터 틀어놓고 카피 계속하고 오디션 어디 있는지 쫙 노트에 적어가지고 막 이만큼 노트 적어놓고 그러고서는 제일 처음으로 이제 마음 먹고 오디션을 보자 저는 인터넷을 다시 켜서 노트를 딱 열었을 때가 그때가 제일 처음 공교를 좀 한 거예요. 아~ 나는 스타로 꼭 성공해야 한다. 저희가 처음에 이제 서울 올라왔을 때 살았던 집이 12평인가? 이모 집에 얹혀 살았었어요. 근데 엄마가 진짜 직업을 다양하게 하셨었어요. 어머니가 우드렐도 하시고 아이고. 과외 선생님도 하시고 그리고 막 진짜 이거 많이 많이 하시다가 최종적으로 엄마가 이렇게 회계업으로 자리를 잡으셨어요. 근데 그게 40살 넘어서 그걸 처음 시작하셨어요. 너네 때문에 해내신 거야. 그쵸. 너네 키우려고. 그래서 옆에서 그걸 보다 보니까 저도 이제 으쌰으쌰한 게 있었던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노래라는 길이 진짜 확실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처음 이 얘기를 꺼내니까 진짜 무서웠어요. 왜냐면은 엄마가 저한테 해주는 만큼 저도 해줘야 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제가 만약 노래를 하다가 망하면 엄마께 못 해드리잖아요. 근데도 저는 그만큼 노래 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마한테 말했더니 야, 네 인생인데 왜 엄마랑 걱정해?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지. 야, 엄마가.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엄마한테 부끄럽지 않은 그런 길을 가야 되겠구나 마음을 먹어가지고 저 늦게 시작한 편인데도 불구하고 그쵸. 다행히 길이 잘 돼가지고 아이고. 처음으로 월세에 자그마한 집을 얻게 됩니다. 그게 너무 기뻐서 좋지. 심지어 짐 옮기다 말고 혼자 앉아가지고 운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제가 중3 때까지는 아빠와를 연락을 안 했었는데 중3 때 처음으로 이제 아빠 10년 만인가 아빠를 뵀어요. 어땠어? 어렸을 때부터 아예 어렸을 때부터 없다 보니까 난 아빠가 한 게 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난 그냥 원래부터 없었는데? 이런 느낌으로 그냥 늘 살아왔어서 엄마가 그만큼 저를 잘 키워주셔서 그렇지. 엄마도 이렇게 살아가시는데 딸인 내가 무너지면 안 되겠다 싶은 마음에 엄마한테 감정을 숨기게 되는 거죠. 그렇게 검은 아이가 제 일부가 됩니다. 가족한테도 감정을 못 말하는 전데 어떻게 비밀을 표현하는 방법을 알겠습니까? 제가 비밀을 말 못하고 말문을 닫게 되는 순간 한 명, 두 명 제 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학창시절은 혼자였던 시간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언니가 저희 팀원들을 위해서 뭐 많은 말을 해주는 언니 힘든 게 표현을 너무 안 해가지고 이제는 좀 사실 걱정이 되거든요. 좀 의지 좀 했으면 좋겠어요. 기대세요 조금. 아이오아이란 친구들을 곧 헤어져야 되잖아요. 알았다, 내가 좀 기대해볼게. 그 아이들에게 적당한 선까지만의 감정을 줍니다. 근데 검은 아이를 마주하고 나니까 그 아이들에게 더 표현하게 되고 그 아이들을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 많아져요. 너무 보고 싶을 것 같아요. 종종 그때 생각하면 연습실에서 혼자 울어요. 모자람 없이 주신 사랑이 과분하다 느낄 때쯤 난 어른이 됐죠. 한 송이 꽃을 피우려 작은 두 눈에 얼마나 많은 비가 내렸을까. Oh, rewind 돌이킬수록 더 미안. 포기야 나를 포기해버린 젊고 아름다운 당신의 계절. 여기 봐 예쁘게 피었으니 바닥에 떨어지더라도 꽃길만 걷게 해줄
한마디 해주셔야죠. 예. 네, 일단 이렇게 좋은 곡 주신 지코 선배님 감사드리고 네. 그리고 언제나 응원해주는 우리 팬분들 사랑하고 네. 그리고 회사분들 네, 저희 대표님 네 그리고 늘 같이 와주시는 매니저님 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희 헤어 네, 저희 에이바이모 식구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나영 선생님, 제이슨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멤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언제나 응원해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엄마 그리고 할아버지 모두 모두 사랑해요.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연습하면서 저희는 뭐랄까 자기와의 싸움이잖아요. 근데 처음으로 남한테 이렇게 아 잘한다라고 소리를 듣고 나니까 좀 아 내가 여지껏 잘해왔구나 내가 잘못하고 있던 게 아니었구나 하고 좀 안도의 한숨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 안 올 거야. 안 올 거야. 엄마, 오빠, 우리 셋이서 참 바닥부터 힘들게 살아왔는데 앞으로 꽃길만 걷게 해드릴게요. 지금 되게 어렵게 하고 계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실 텐데 저를 보면서 희망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꽃길만 걸읍시다. 사랑해요 엄마. 아 죄송합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아프지 마세요. 사랑해요. 만두 역시 저 더 신나. 여러분 신나요. 잘하실 수 있네. 흥분했을 때 잘하실 수 있어요.